애플이 올가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타원형 알약 모양의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해외 IT 매체인 더버지에서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IT 팁스터인 딜런의 트위터를 인용한 것인데 그는 펀치홀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확신할 수 있다며 페이스 아이디는 화면 아래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IT 팁스터 딜런은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와 24인치 아이맥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예측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는 아이폰 14 프로에는 노치 대신 타원형 알약 모양이 펀치홀이 뚫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작년 말 애플 전문 분석가인 거밍치도 했었는데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의 전면 셀카 렌즈가 구멍 뚫린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 주장했는데 이것과 일치합니다. 더버지에서는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애플이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 간의 디자인 차별 요소를 노치를 줄이거나 아예 빼는 것으로 답을 찾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원형 펀치홀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제 나름대로 상상해봤는데 2019년에 나온 갤럭시 S10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크기와 위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금 더 예쁘게 구멍을 뚫을 것으로 예상해보는데요. 가을이면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워낙 이슈가 되는 스마트폰 모델이라 이런 루머가 있다는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